여러분 반갑습니다. 꽃처럼 웃는 날, 그런 봄날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 요 아이 우리 집 블루 다이아몬드예요. 제가 흑진주랑 요 블루 다이아몬드랑 두 가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둘다 아주 번갈아 가면서 겨울 내내 예쁜 꽃을 아주 색감 예쁘죠. 요 아이는 요 아이대로, 흑진주는 흑진주대로 아주 매력 있는 아이랍니다. 겨울에 뭐 베란다에서 추위 타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꽃을 피워줬어요. 그래서 영양도 빠지고 또 여름 대비도 해야 되고 해서 제가 거리를 걸어놨던 빨래 건조대에서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요 고리 따로 사서 여기 분에다가 그냥 걸수 있는 화분이 있어요. 보통 슬립분은 다 옆에 이게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슬립분은 사서 여기에 걸어서 키우면 통풍도 잘 되고 해도 조금 해 따라서 또좀 움직일 수 있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분이랑 이렇게 고리랑 달린 거 있어요. 근데 그것이 조금 가격이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고리만 따로 사서 이렇게 그냥 끼우면 돼요. 고리 있는 화분에다가. 이 아이가 겨울에 꽃을 엄청 피워줬거든요. 근데 이제 봄 되면서 이렇게 새순이 더 많이 나와주고 꽃이 여기에 꽃대를 두 개, 세 개씩 물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꽃을 풍성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양 손실도 빠르겠죠. 순도 이렇게 길게 많이 자라는 것이 확실히 틀리네요. 겨울에는 꽃은 많이 피워졌는데 성장은 멈추면서 꽃은 많이 피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또요 분갈이, 반 분갈이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으니까 탈탈 털 용기는 없습니다. 저는 꽃대 줄 때, 꽃 시든 꽃대 줄 때, 꽃 밑에 꽃 받침까지 떼주고요. 그것도 하나의 영양 손실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긴 목대를, 긴 목대까지 이렇게 잘라주기. 이렇게 목대가 얘들이 꽃대가 길어요. 이렇게 잘라주고요. 물도 말리지 않고 열심히 챙겨줘야지만 이 꽃을 활짝활짝 피울 수 있답니다. 일반 상토보다는 그냥 배수성이 아주 좋은, 제가 금목산업 그 제라늄 분갈이 용토를 제가 선물로 받았잖아요. 꽃대 진짜 길죠. 거기다가 제가 좀 조금 더 마사 성분을 조금 더 섞고 그 대신에 영양이 부족하지 않게 유박 거름을 조금 섞어서 그냥 한두 스푼 정도 그 정도로 섞어서 계피가루랑 섞어서 그냥 분갈이를 합니다. 거기다 저거 산뜻 퍼다놨던 제 영상 함께 해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사는 걸 바로 집 아파트 뒤에 산에 가서 봉지 두 개가 팔이 빠지도록 무겁게 들고 왔습니다. 사는 걸 제가 섞었으니까 무탈하더라고요. 무난하고 물마름도 적고. 이 상토만 하면 엄청나게 물마름이 빠르고 여름에 또 과습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토만 하지 마시고 물 빠짐이 좋은 뭐그 마사나 펄라이트 그리고 이제 일반 상토보다는 마사 비율이나 이런 걸 높여서 해야지만 물 빠짐이 수월해지고 그만큼 과습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요 아이도 건조에는 오히려 강한데 습한 건 싫어합니다. 그래도 이게 꽃대를 물고 있을 때는 물 말리면 이 꽃도 마르거든요. 그때 제라늄도 마찬가지로 꽃이 필 때는 아주 물리를 열심히 해야지만 꽃이 꽃보를 끝까지 팡팡 터뜨려 준답니다. 그럼 이 아이 한번 흙을 한번 보여드려야죠. 흑진주와 마찬가지로 요 분도 20cm, 이 지름이 20cm면 굉장히 큰 분이에요. 걸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걸어서 키워야지 통풍이 잘 되겠죠. 슬립분이라 온 사방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통풍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만큼 습기가 빨리 마르겠죠. 여기 보이죠, 여기. 밑에 흙을 깔고 맨 밑에 난석을 깔았어요. 저는 가벼운 난석을 한벌 깔고 제가 흙 배합한 거 조금 넣고 여기 보면 유박 있죠, 유박. 속에다 넣어야 돼요. 유박을 위에다 밖에서 노지에서처럼 뭐 유박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뭐 혹시나 뭐 벌레 같은 거 낄 수 있어요. 근데 속에다 저는 항상 영양 보충할 때도 이렇게 파고 거기다가 넣어서 주거든요. 그래야지만 벌레도 안 생기고. 제가 뿌리파리 얘기를 지금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 뿌리파리로 고생은 안 해봐가지고
근데 계피가루 아마 이렇게 섞어서 쓰니까 아마 그런 걸 방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계피가루가 벌레들이 싫어하는 냄새라더라고요. 저희는 계피가루 향기가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때 여기 보세요. 이 플레이트 엄청나죠? 이만큼 배수가 잘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플라이트 엄청나잖아요. 플라이트만 놔두고 얘들이 영양성분은 얘들이 열심히 빨아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겨울 내도록 꽃을 피워줬답니다. 그래서 밑에 아래 그 밑에 층만 살짝이 하고 제가 중간중간이 그 꽃을 얘들이 계속 피워줬기 때문에 중간에 물비료를 지금 그 물에 그 다이소 1000원짜리 보면 몇 개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나 뭐 그 물비료를 제가 한 번씩 물 줄 때 한 번씩 보충해 줬습니다. 꽃을 피우는데 얼마나 많은 그게 힘이 들겠어요, 그죠? 이게 사람이 여자들이 애 낳는 거랑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영양 손실이 크니까 얘들도 영양 보충도 틈틈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영양을 보충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씩 주기적으로 꽃을 더군다나 꽃을 피울 때는 영양을 줘야지만 꽃도 더 풍성하게 피워줄 수 있겠죠. 이렇게 꽃대까지 자르세요. 그리고 제 구독자님 중에 분갈이만 하면 죽는다, 죽어버린다는 그런 말씀하신 분이 또 생각이 나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가까이 있으면 또 같이 공부하면서 해볼 텐데 그렇게 반분갈이만 하세요. 너무 막 털지 마시고 자신이 없는 분일수록 분갈이에 자신이 없으신 분일수록 반분갈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분갈이 한번 하고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고 나서는 한번 바짝 말리세요. 바짝. 이게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얘들은 건조에는 강하거든요. 길거리에 뭐 다리 같은데 많이 장식해 놓잖아요. 그 페추니아 종류를. 이 아이가 페추니아의 개량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하게 큰 아이입니다. 낮에 막 밖에 햇빛 쨍쨍한데 물 안 먹고도 막 조금 시들해가지고 고개를 숙여도 얘들이 살아있잖아요. 물 주면 또 살아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한 번씩은 살짝 말랐다. 얘들이 물 마르면 표시가 나잖아요. 입에 힘이 없고 고개를 숙이고. 그런 그 증상이 있을 때까지 물을 말릴 때도 있어야 된답니다. 보통 과습으로 보여내는 경우가 많아요. 여름에. 마르면 식물들 웬만하면은 바짝 마르지 않으면 일부 품목은 뭐 호두매화나 이런 아이들은 한번 물 말리고 하면은 진짜 회생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요런 아이들은 물 좀 말라도 물 푹 한번 저면관 세주면 또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물을 계속 습한 상태에서 계속 물을 주면 이 아이들이 뿌리가 썩죠. 썩겠죠. 이거 밥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봄은 다르기는 다르네요.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성장세가 엄청나답니다. 이게 화초 그 전문가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과습으로 보내는 게 더 많다고요. 말려서 죽이는 것보다. 우리가 화초를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아이가 목이 마르구나 이걸 아실 거예요. 다른 화초도. 그리고 제라늄이나 이런 페추니아나 뭐 이런 종류들이 다 목이 마르면 다 나 목말라요 하고 표시를 해요. 그리고 안 되겠으면 이제 거득을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고 거득이 축축한 상태에서 계속 물을 주면 아이들이 뿌리가 썩겠죠. 그 속에 습이 좀 마른 다음에 물을 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손으로 감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습이 많아가지고 밀레니엄 벨은 진짜 너무 막 부러져가지고 제가 삽목 해놓은 화분이 3개나 됩니다. 지금 밀레니엄 벨은 이 아이는 삽목이 잘 돼요. 잘 부러지는 대로 겨울에도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근데 밀레니엄 벨은 꼭 하우스 해서 그리고 삽목 일반 삽목하고 똑같이 해서 이게 비닐을 이렇게 하우스처럼 숨구멍만 내놓고 당분간 그렇게 습도 유지를 해줘야지만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어디 있나, 밀레니엄 벨. 밀레니엄 벨. 그렇게 하우스 효과를 줘서, 이렇게 지금 성공한 것 같죠? 이거 한참 됐어요. 여기 꽃대가 이렇게 맺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거 다 여기 분속에, 이 분에, 사각분에 꽂아놓은 아이들은 다 생생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햇살이 조금 있는 곳 창가로 옮겨졌답니다. 한복하는 것도 자꾸 해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또 보험 든다 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제라늄 키우시는 분들은 유럽 제라늄들 여름에 과습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삽목해서 하나를 그 키우고 있으면 그 아이가 가더라도 그 또 하나의 보험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덜 섭섭하답니다. 저는 제라늄 초보입니다. 그리고 제라늄 삽목하고 파종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가족 키우는 자체가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맨날 꽃을 만지고 바쁜 와중에도 꽃을 만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사를 이렇게 올려주면 좋아요. 여기에 흙에 상토 성분에 잎들이 닿으면 또 애들이 또 부패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흙을 제가 너무 많이 올렸네요. 흙을 조금 덜 올리면 조금 나은데 흙을 많이 채운 것 같아요. 그래도 물 주다 보면 또 내려가잖아요. 이 상토 성분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얘들 분갈이 해주고 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해요. 오늘 분갈이 해주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하답니다. 어머나, 꽃이 이렇게 떨어진답니다. 만지다 보니까. 그래도 가지가 안 부러졌어. 다행인 것 같아요. 이 가지가 이 피치 페추니아 이 큰 꽃들이 조금 덜 부러지네요. 밀레니엄이나 이 작은 꽃들이 잘 부러지더라고요. 이렇게 가지들이 정말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쁜 꽃 보며 항상 웃는 생활 하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